며칠 전부터 중국에는 지금 그 전염병이 지금 돌잖아요. 온역 같은. 그래서 이 병이 지금 중국은 완전히 비상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중국의 그 무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무한이라는 이 도시가 호남성 송소재지예요. 큰 도시입니다. 인구가 1200만이에요. 서울만큼 커요. 인구가 1200만인데 그 도시에서 지금 이 그 병균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서 병균이 발견되어서 지금 한 500 몇 명이 지금 발견이 됐어요. 막 한국도 뭐 한 명이 나오고 뭐 그렇게 얘기 다 거기서 무한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9명이 죽었습니다. 오늘까지 죽은 사람이 지금 치료받고 있고. 그래서 중국에서 무슨 결정을 했나 하니까 중국이니까 가능한 것 같아요. 무한이라는 이 도시를 봉쇄해버렸어요. 무한을 오늘 1월 23일 10시에 무한이라는 도시를 비행장을 봉하고요. 비행장을 닫아버리고요. 기차역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버스역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배를 무한에는 가장 큰 강 장강이 있잖아요. 장강 배도 다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무한에 사는 사람들 지금 사는 자 일체 밖에 못 나가요. 온갖 군대 뭐 경찰 동원해. 근데 1200만을 이렇게 봉한다는 것이 이것이 그리고 이 무한이라는 도시는 중국의 가장 중심에 있어요. 호남성 지도를 보면 아까 봤던 그 제일 중간 쪽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통의 요지예요. 교통. 근데 이 도시를 이것이 가능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언제 비행장을 열고 기차역을 열고 버스역을 열고 언제 지하철을 열고 언제 열지를 지금 아주 미결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중국에서는 오늘 공식적으로 인터넷으로 봉해서 그 안에 사람들은 얼마나 나가고 싶을까요? 뭐 그래서 다른 데를 보니까 뭐 인권 뭐 이런 이야기도 막 올라오는데 근데 중국에는 인권이 안 통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요 너무 제가 안타까운 마음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성경을 잠깐 찾아봤어요. 성경에서 전염병이 온역이라고 그러죠. 전염병으로 사람이 이 막 엄청나게 죽어갔을 때가 세 번 나옵니다. 하나는 그런데 세 번 다요 하나님을 거역한 죄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을. 첫째는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데 고라 자손이라고 했잖아요. 고라 자손이 모세와 아론 지도자들을 막 대적하죠. 막 대적하고 당을 짓고 막 그렇게 하다가 모세가 그때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죽는 죽음이 보통 사람들 죽음보다 다를 것이다. 땅이 갈라질 것이다.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 다 묻어 죽였잖아요. 그런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다른 백성들이 더 나와가지고 또 모세와 아론한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고. 막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내 이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래서 전염병이 시작됐는데 몇만 명이 막 죽지요.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막 모세와 아론한테 엄청 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거 볼 때 하나님도 진노해서 죽인데 모세는 그때 뭐 하느냐. 그 앞에 무릎 꿇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끄집어냈다가 이들이 이렇게 했다 해서 이들을 다 죽이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런 쪽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에 그 온역이 그쳐요. 모세가 그 죄를 부둥켜 하고. 저는 중국을 볼 때도 중국이 어찌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작년부터 2017년 연말부터 2018년 지금까지 교회를 엄청 문을 닫았어요. 북경에 있는 제 친구 목사가 하는 교회도 지난 두 주 전에 문이 닫혔단 말이에요. 예배 중에 들어와가지고 엄청 전부 다 쫓아내고 중국이 지금 엄청 어찌 보면 하나님 교회를 막 그런 거 볼 때 저는 당연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들이 알면 그렇게 했어요. 그들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불쌍하잖아요. 어찌 보면 이때 저희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세처럼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으면 우리가 바로 해야 되는데 못하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크리스찬들로서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거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중국 망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거죠. 어찌 보면 모세가 저는 이 고라 자손의 그 사건부터 백성들을 엄청 고약한 하나님도 이 백성들은 내가 다 쓸어버려 노로 다시 하겠다
세우겠다. 모세가 안 그러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를 죽여주십시오. 오히려 살려주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드렸을 때에 온역이 그칩니다. 그 처음이고 두 번째 또 민수기 25장에서 나오죠. 민수기 그 25장에서는 그 또 이것도 죄 때문이죠. 모압 백성들하고 행음을 합니다. 모압 여자들하고. 모압 여자들과 막 행음을 하고 막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해서 막 징계를 했는데 또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이 미디안 여자를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막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온역을 막 붙들이고 백성들을 막 죽이시고 막 음행하고 죄를 지고 그때 비느하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가가지고 그 행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족장 남자하고 미디안 여자를 창으로 꿰창겨서 죽이고 그 죽이고 가져옵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또 무릎 꿇고 모세와 이들이 또 그 죄를 뒤집어쓰고 또 기도하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막 그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을 때 또 그 온역이 그칩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는 모세가 저 사무엘 하에서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어쩌면 그 다윗이, 예,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하는데 인구 조사를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었지요. 막 그때 또 온역이 시작됩니다. 그때 모사가 또 그 타작마당에 가서 또 소를 잡고 값을 내고 또 무릎 꿇고 모세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백성들 살자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막 그렇게 나아갔을 때 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고 어찌보면 하나님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어떤 중보와 하나님 사람들의 이런 회개 이런 죄를 대신하는 이것을 받으시고 어찌보면 똑같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우리가 구원 받았던 것처럼 비록 지금 중국이 행패하는 나라고 중국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막 저럴지라도 지금 뭐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왔을지라도 우리가 저 땅을 위해서 지금 제가 오늘 아까 오기 전에도 전화를 통했는데 제 친구들이 며칠 전에 우리가 마스크 끼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야 얼마나 답답하게 힘들겠는데 그들이 지금 중국 전체가 마스크가 거덜났습니다. 다 뭐 상례도 그렇고 마스크를 다 끼고 있고 완전히 뭐 이거는 뭐 무한이라는 도시는 형편없는 죽음의 도시예요. 2,200만이 지금 갇혀있고 나가지도 못하고 막 지금 어떻게 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때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올 때 이런 생각했어요. 오늘 어찌 보면 이런 일 있을 때 왜서 사람이 계획해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런 저희 기도회라는 시티스하는 기도회라는 곳이 있고 이곳에 와서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아 하나님 제가 지금 필리핀에 비록 중국에 안 있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 이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곳을 보낸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한번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은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도 어찌 보면 개국은 하나님 앞에서 다 범죄한 백성들이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예, 저 땅을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좀 중국도 회개해야 되겠죠. 중국의 사람들도 좀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인간이 좀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회개해서 이것이 복음이 통로가 되고 중국이 다시 핍박하던 곳으로부터 좀 교회가 회복이 되고 영적으로 회복이 돼서 선교하는 중국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